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어, 어도비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사진작가 권학봉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든지 여행 어, 순수예술사진작품 같은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작가입니다. 어, 저는 스트로비스 트 코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사진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어, 후반작업인 어, 포토샵 라이트룸에 대한 어, 그런 설명을 많이 담고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 관해서 질문과 응답에 대한 적극적인 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 작품들을 전시 작품을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제일 처음엔 페이스오 몽골리아라고 해가지고 어, 몽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상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한번 어, 촬영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어, 전시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이 굉장히 어, 많은 고민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풍자이자, 어, 제가 사회로부터 어, 말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담아 봤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진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후반 작업에서 포토샵과 같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어, 그리고 Face o n the Mountain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산족, 그러니까 중국 남부부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 관한 어, 다큐멘터리 작업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이라든지 어,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어, 한번 담아봤고요. 그리고 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쓴 책인데요. 포토샵, 라이트룸 사진 보정 강의라고 해가지고 어, 사진 작가를 위한 어, 포토샵과 라이트룸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가 지금 진행 중인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낭파 어, 왕국 다시 돌아보기라 그래가지고 어, 일종의 컨셉션을 가지고 진행한. 작품입니다. 어, 랑파라는 걸 우리말로 천사라는데요. 그 천사가 이, 옛날 한 천년 전에 살았던 그 스코타이라는 그, 그 왕국에서 어, 다시 현대로 와가지고 현대의 어, 역사공원으로 지금 개장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 상황을 어, 둘러보는 그런 어,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어 시간 동안 진행할 그, 그 세미나 에 대한 그어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총3 개의 예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인물 사진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물 사진 보정의 기초와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트룸에서 포토샵으로 내보내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주파수 분리 피부 보정이라고 해가지고 피부를 보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피부 색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한두 가지 정도 밝고 차가운 느낌과 어둡고 무거운 느낌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를 가지고서는 어, 빠른 복습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물 사진에 아까 했던 거기 주파수 분리라든지 기본 보정이라든지 요거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요기에 어,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미 해봤 해봤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한 다음에 픽셀 유동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셀 유동화는 어, 인물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 많은 어, 많이 사용되는 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 최신 어,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픽셀 유동화 얼굴 인식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배경의 색감을 조정해 가지고 감성을 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배경의 색감을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어, 배경을 오려내 가지고 어, 교체하는 그런 방법도 알아볼 텐데요. 어, 그때 이때 사용할 방법은 채도를 이용한, 어, 배경의 분리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제인데요. 이건 남성적 인물의 이제 사진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이전에 알아봤던 두 장하고 다르게 남성적 이미지는 어, 다른 여러 가지 느낌을 어, 자아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부분 대비 브러시라든지 아니면은 포토샵의 버닝 닥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지금, 어,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예제 사진을 선택하시고 D키를 눌러서 현상 모드로 진입하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정해야 될게 이제 개조, 어 클리핑을 맞추는 것이죠 클리핑 우리가 가지고 있는 256 단계의 개조가 있죠 이거는 물론 어, 16 비트라든지 14 비트라든지 그렇지만은 어, 이런 모든 디지털 어, 보정 프로그램에서는 256 단계 8 비트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그냥 가상의 번호입니다 아무튼 이게 몇 단계든간에 이 모든 개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출과 어, 여기 이, 이 부분 마지막 밝은 부분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 노출 값을 일단은 살짝 올려주고요. 지금 너무 노출이 어둡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흰색 계열을 에,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여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RGB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포토샵에서. 그래서 최소한에 있던 점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금정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죠. 이 금정색은 반대로 어둡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 부분이니까, 이 금정 계열의 슬라이드를 어 이렇게 저 살짝 어떤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점 정도까지만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은 일종의 그 사진가의 취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두운 영역을 살짝 올려주고 밝은 영역을 살짝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은 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보정이 라이트룸에서 끝났는데요. 이는 라이, 포토샵으로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가장 풍부하고 어, 가장 다루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어, 물론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에서 어, 다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은 바로 어, 포토샵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포토샵으로 넘어오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어, 주파수 분리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분리에서 필요한 레이어는 이 배경 레이어를 복제한 레이어가 두 장이 필요하니까요. Ctrl를 누르고 J 키를 두번 눌러서 어, 이렇게 두 개의 복제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어, 맥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어, 커맨드 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일 위에 레이어를 일단 어, 보이지 않게 여기 눈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밑에 있는 레이어를 어, 보이게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어, 보기 편하게 얘를 갖다가 블러라고 어,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그 위에 레이어를 어, 디테일이라고 어,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한 거니까 실제 작업에서 필요성을 못느끼신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어, 블루라고 한이이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어, 화면을 조금 키워줍니다. 보기 편하게 어, 화면을 좀 키워주시고 어, 여기 보시면은 필터가 있죠.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오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가오시안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이 숫자 값, 이 값은 이 사진의 픽스 어 크기, 즉몇 메가픽셀짜리 사진이냐,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인물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 감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큰 디테일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지만은 작은 디테일, 이런 피부의 질감 같은 이런 작은 디테일은 모두 사라지는 정도, 한요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한요 정도 느낌이면은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눈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 가지고 디테일 레이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적용, 이미지 적용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러가지 대화창, 옵션을 가진 대화창이 뜨는데요 이때 레이어를 어, 밑에 있는 블러 레이어,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 블러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블러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혼합 옵션에서는 어, 채널은 당연히 RGB죠 혼합 옵션에서는 빼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빼기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비율은 2, e, offset은 128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 화면이 50% 회색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만 은 어떤 디테일만 따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어, 해야 될 게, 이 디테일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블렌드 혼합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선형 라이트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형 라이트는 영어로 그 리니얼 라이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선형 라이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어, 기존에 있던 원본과 100% 똑같은 사진이 됩니다. 어, 지금, 어, 제가 아까 만들었던 두 장의 이 레이어, 각각 보면은 굉장히 다르지만은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원본과 똑같죠. 이렇게 어, 확인을 해 보시고 완벽하게 두 사진이 똑같아야지만이, 어, 앞으로, 어, 잘 진행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뭐를 잘못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블러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해 줍니다. 블러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 올가미 툴.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올가미 툴의 경계가 얼마나 부드럽게 선택이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게 여기 패드 값이죠, 패드 값. 이 패드 값을, 어, 이 사진에 맞도록 모든 사진이 다 틀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메가 픽셀이냐, 그리고 이 인물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값이기 때문에 감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 데나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퀵 마스크 모드가 있어요 퀵 마스크 모드를 누르시면은 이 빨간색은 선택되지 않은 부분 여기 보이는 부분은 선택된 부분인데 지금 이 경계가 너무 많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30 30 정도로 다시 선택 어, 바꿔 주시고 똑같은 작업을 한번 더 해봅니다 해보면은 어, 요정도 경우에 한한요 정도 느낌일 경우에 이렇게 그 뾰족한 부분이 사라지고 이럴 경우에 적당한 값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어, 올가미툴의 패드 값이 결정이 되면은 어, 비슷한 명도 단계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 필터에서 그림 효과 그리고 가오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효과 값이 얼마나, 이걸 좀 화면을 크게 할게요. 어,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값이 얼마나, 어, 이 값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너무 많이 주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 방향값을 올려 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이 부분이 눈에 보이도록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딱 변하는 순간이 맞죠? 이 어, 정도가 적당한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이 정도 한20 정도 20 정도가 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확인을 눌러 가지고 이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다시 작업하기 쉽게 조금 줄인 다음에 어 지금부터는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비슷한 명도 단계를 선택을 해 가지고 어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오시안 흐림 효과 그리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전에 적용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하려면은 여기 위에 어 컨트롤 F가 있는데요. 어 만약 최신 버전의 포토샵을 사용한다면은 아마 컨트롤 s 프트 F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여기 단축키를 여기 바꿔 가지고 컨트롤 F 로 바꾸놨어요. 만약 Ctrl+Shift+F가 불편하신다면은 어 단축키를 Ctrl+F로 바꾸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된 다음에 Ctrl+F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명도 단계끼리 선택해가지고 Ctrl+F 이렇게 자잘한 이런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명도 단계끼리 이렇게 쭉쭉 묶어서 어 계속 컨트롤 F를 눌러서 가우시안 블루 값을 여기다가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다른 명도 단계끼리 명도 단계가 여기 밝은 부분, 중간 톤, 어두운데 이런데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하시면은 어,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명도 단계끼리 묶어가지고 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그렇게 값을 작은 값을 주가지고 꼼꼼하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시간이 없을 때는. 값을 조금 적당하게 줘서 빠르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가끔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어, 이렇게 외곽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 적용을 하면은 어, 이 외곽 부분에 좌우에 있는 어, 블럭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최대한 외곽으로 나가지 않게 어,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따가 여기 선택 부분이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어, 50% 이상 어, 선택금 비슷이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이런 선택한 부분이 어, 여기 우리 패드 값을 설정한 것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어, 이렇게 경고 값이 뜨는데요. 어, 이럴 때는 조금 더큰 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같은 어, 명도끼리 묶어서 계속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큰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저기 좀... 화면을 줄여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은 명도 값을 어,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적용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크게 크게 빠르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 작업을 해주시면은. 어, 그 처음 이렇게 조금씩 할 때는 크게 뭐 달라진 점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어,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주파수 분리로 처리한 부분을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놨죠. 여기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 여기 영상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피부의 그 디테일, 오리지널 디테일은 유지하면서 피부의 결함을 어,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분리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다시 어, 라이트룸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어, 이 피부 톤을 한번 보정해 볼 건데요. 어, 이렇게 디, 물론 여기서 세이브만 하면은 바로 라이트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만은 어, 여기서 이제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선택한 다음에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여기 Lightroom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t i 파일로 변했고 편집이라고 이렇게 어, 파일명에 편집이라고 따로 뜹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피부 톤을 어, 보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 여기 보시면은 HS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색깔별로 어, 색조, 채도, 광도를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다 볼륨 한꺼번에 볼려면은 모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저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색조는 말 그대로 이 피부의 색감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피부 색감 자체가 변하죠. 그리고 채도는 이 피부의 말그 채도, 채도 값을 낮췄다가 올렸다가, 어, 광도 같은 경우에 밝기를 말하죠. 이세 어, 개의 슬라이드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피부의 색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황의 느낌을 살짝 채도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색조도 살짝 조정을 해가지고 살짝 여기 핑크색 쪽으로 돌려주시고 광도를 조절해가지고 조금 밝게 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채도를 살짝만 조정해 주셔도 어, 굉장히 차갑고 어, 밝은 그런 톤의 어, 피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다. 다른 걸로 여기 슬라이드를 그대로 놔두고 얘는 놔두고 하나 더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가상 사본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는 용량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상의 사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 키를 눌러서 초기화를 해줘야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마찬가지로 여기 HSL 여기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어둡고 어 무거운 그런 피부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을 이제 광도를 많이 낮춰 주고요, 채도를 조금 올려 가지고 어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살짝 더 붉은색을 추가를 해 가지고 아주 그선탠을한 것처럼 테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이 많이 어 죽어 있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흰색 어, 흰색을 눌러서 조금만 더 여기 디테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전이고요. 이게 이제 어, 흰색으로 여기 그 디테일을 찾아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밝은 영역을 조금 더 어둡게 하시면 은 어, 이렇게 조금 더 강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 색조라든지 어, 색온도라든지 어, 색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것들은 어, 이렇게 해보시면서 어, 각자 원하시는 그런 컨셉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피부톤을 가진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비교해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컨셉이라든지 각자 이렇게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이 좋으냐 나쁘냐는 어, 이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각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이용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예제를 클릭을 하고 어, 바로 여기 그 기본 기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기아 조금 전에 미리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 설명은 없이 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한이 정도 저는 어, 보정해 주면은 어, 될것 같고요. 이거를 바로 어, 포도샵으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복제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고 가우시안 블러를 어,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요 값은 사진마다 다 틀리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 이제, 이미지 적용, 병합이 아니고, 레이어, 바로 밑에, 레이어 1번, 그리고 빼기 2에 128.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선형 라이트. 선형 라이트를 적용해주시고, 어,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가미 툴의 경도, 경도, 패드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사진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조금 딱딱하죠? 적당할 것 같네요. 여기서 에 다시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우션 흐림 효과, 여기서 적당한 반경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어, 이게 아니고 이 밑에 레이저죠? 이렇게 이미지가 처음으로 살짝 변하는 지점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7.6 정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명도끼리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F를 눌러 가지고 가 a 시안블 i 값을 레이어 1번에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잘한 머리카락이나 디테일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이걸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어, 하나씩 어, 선택을 해가지고 어, 빠르게 진행하시면 을 되고요.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 는 크게 어,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외곽선에 나가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조금 바쁘게 하려니까. 선택이 어렵지만은, 그 몇번 해보시면은, 어 크게 어렵지 않게, 어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이 정도만, 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렇게한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피부에 여기 계란이 좀 있죠? 요거는, 어 여기, 메뉴에 어,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Shift+Alt+E 키를 눌러가지고 스냅샷을 촬영해 줍니다. 스냅샷은 요 밑에 있는 레이어를 모두 적용된 것을 레이어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어, 어, 스냅샷을 해준 다음에 여기 어, 스팟 복구 브러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 제거를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여기 어, 이런 식으로 어,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픽셀 유동화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가면은 여기 어, 어, 여기 보시면 픽셀 유동화라고 있죠. 픽셀 유동화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 새로운 어, 창이 어, 작업 창이 열리면서 픽셀 유동화 여기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어,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뒤틀기 도구, 뒤틀기 도구죠. 이 뒤틀기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데 어,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얼굴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얼굴 도구를 선택을 하면은 이 포토샵이 알아서 이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이드가 나오죠. 이 가이드를 어, 움직이면은 어, 거기 그 픽셀 유동화가 굉장히 손쉽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도구는 여기 선택을 하시면 은 얼굴 인식 어, 픽셀 유동화라는 여기 슬라이드 창이 나오는데요 이 슬라이드 창을 움직이는 것과 같고 이 각각 슬라이드는 여기 보시면 은 안내선에 여기 점이 있죠 이 점하고 1대1로 어, 대응되게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은 굉장히 쉽게 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눈이라든지 눈, 코, 입, 얼굴 모양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어 전체적으로 정밀한 그런 보정을 하려면은 예전처럼 여기 수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재설정을 눌러가지고 어 모두 초기화 시키고요. 어이 뒤틀기 도구를 주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선 하는데 이 뒤틀기 도구가 생각보다 어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잘 사용하려고 이 도구 브러쉬를 자꾸 줄이는데 처음 할수록 잘 못할수록 이 브러쉬를 항상 큰거를 사용하셔야 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은 어, 처음부터 움직이시면 안 되고 큰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어, 형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원하는 어떤 보정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픽셀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텀은 나중에 작은 브러쉬로 손쉽게 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인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새 날씬한 그런 여성분들의 모습 좋아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만 살짝 더 잡아주신다면은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러시를 이제 큰관로를 눌러가지고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렇게 어, 상황에 맞도록 어, 조정을 하셔서. 어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브러시를 키워 가지고 여기 작은 브러시로 이렇게 메꿔내면 은 어,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작은 브러시일수록 어, 다루실 때 조금 어, 조심하셔서 이렇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다 됐고 여기 머리카락을 이제는 조금만 풍성하게 보이도록 어,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네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시면은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어, 여기 이전이고 이게 어, 이후 이렇게 사진이 아주 작게 바뀌었지만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의 색감을 한번 조정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색조 채도 어, 색조 채도 조정 어, 레이어죠. 여기서 이제 어, 일종의 이쪽 부분이 약간 파란 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사전 설정은 기본 값도 있고 요 밑에 어, 요게 이제 선택 어, 색 영역을 선택하는 그런 어, 어, 그런 어, 그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파란 계열을 선택을 해주시고 색조를 움직여 보시면은. 어, 여기 파란계열이 거의 뭐~ 어~ 그~ 배경 부분이 거의 다 선택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두 개의 슬라이드는 이 위에 색상은 어, 원래 색상 이 밑에 색상은 바뀐 색상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위치가 다른데 얼굴이나 피부톤이 주로 있는 이 오렌지색 쪽으로 움직이시면 은이 오렌지색이 이 핑크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여기서 어, 배경은 보시면 은 배경은 바뀌진 않고 얼굴만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색상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선택할 부분이 어, 배경을 바꾸고 싶으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 색조를 최대한 많이 바꿔봐요 바꿔봐가지고 다른 것은 별로 안 바뀌는데 배경만 가장 많이 색감이 바뀌는 지점을 찾는 찾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한요쯤 오니까는 배경이 엄청나게 바뀌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색조 조정 색조 조정 슬라이드로 움직여 보시면은 어 배경이 아주 어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이 배경을 다른 어떤 사진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 느낌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인물을 따내는 게 중요한데 이 인물을 따낼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빠른 선택툴이죠 이 빠른 선택툴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충 선택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어, 선택해내는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어, 아니죠 네. 요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추가된 부분을 살짝만 만져주고 요 부분도 살짝 만져주고 여기 보시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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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 마스크가 있거든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레이어 마스크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시 도구. 어, 주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네, 어, 이렇게 어, 가장자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은 이 컴퓨터가 어, 알아서 어, 이 가장자리를 찾아 줍니다. 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찾아 주는데요. <laughs> 여기 옷과 같은 이런 부분을 한번 칠하고 싶으실 때는 어, 여기 어, 일반 브러쉬 도구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칠해 준 다음 가장자리 어, 다듬기 브러쉬 도구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어, 찾아주시면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가 살짝 이중으로 보이는 건 뒤에 우리 픽셀 유동화하기 이전에 이미지가 보여가지고 그러는데요 여기 일단 확인을 눌러가지고 보고 여기 밑에 레이어를 어, 밑에 배경을 하나 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색으로 깔거나 혹은 어, 여기 어, 흰색으로, 어, 배경 깔아주면은, 요렇게 선택된 이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쪽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선택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 머리카락이라든지, 여기, 요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어, 선택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할 수 있는게 배경의 색이 일반적으로 비슷했으니까는 이 배경과 인물의 채도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어, 사진을 하나 복제를 해가지고 어, 맨 위로 가지고 오고요. 어, 이 사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배경과 인물의 채도 차이, 배경은 원래 스튜디오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흰색 배경이기 때문에 무채색이거든요. 그거를 일단 완벽한 무채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카메라 로우 필터가 있죠. 이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은 스포이드 툴이 있는데 이 스포이드로 찍은 부분을 완벽한 무채색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툴입니다. 이 툴을 일단 여기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든간에 컴퓨터상에서는 완벽한 회색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한번더 클릭을 해주세요. 다른 부분들. 그러면은 이 평균을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이집 바닥 부분이 가장 어 회색으로 그러니까 뉴트럴한 어 회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그 색온도를 교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 채도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채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은 어 배경은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인물 인물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채도랑 활기를 어 많이 올려줍니다. 어, 많이 올려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이 배경과 이 부분 어, 우리가 뭐 따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의 채도 차이를 많이 내줘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은 어, 이렇게 굉장히 채도가 그 심한 사진이 있죠. 오류 어, 사진이 어,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에서 보시면은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에서 HSB HSL이라는 필터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HSL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요 HSLB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어, 이 사진을 어, RGB 채널이 아닌 HSB 채널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 말은 채널에서 보자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빨강은 어, 색 어, 색상이죠. 색상 이이 이, 이 이 회색 데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이 채도, 채도를 나타내고요. 파랑은 밝기, 밝기, 브라이트네스, 밝기를 나타내죠. 녹색 채널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채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두운 게 채도가 낮은 거고 밝은 게 채도가 높은 거죠. 여기서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합니다.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하고 브러시는 어, 일반적으로 가장 부드러운 브러시, 브러... 가장 부드러운 브러시를 선택을 하고 모드는 선명한 라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한5% 5 정도 주시면 되고요. 어, 흐름은 어,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어, 브러시 색상은 가장 어두운 색, 뒤에 배경색은 가장 밝은 색.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요거는, 어, X키를 눌러가지고, 정경색,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죠. 일단, 어두운, 검정색을 선택을 하고, 어, 이 어두운 부분을 따라가지고, 그려줍니다. 어, 이 선명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은 밝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어두운 부분을 따라가지고, 어, 굉장히 어둡게 되기 때문에, 쉽게 칠하실 수가 있어요. 어,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필요 없는 부분을 어둡게 이렇게 칠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을 조금 칠해주시면 되겠죠. 어, 이렇게 브러쉬 크기는 큰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경색을 이제 흰색으로 바꿔 가지고 마찬가지로 밝은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불투명도랑 흐름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 요거를 지금 빠른 작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올려서 조금 그칠지만은 조금 올려서 빠르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어 가장자리 부분만 다듬어 주시면 돼요. 네, 어,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만 다듬어 주시면은 안쪽은 조금 더어 그 저기 불투명도를 올려가지고 쉽게 칠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 부분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가 굉장히 잘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로 한번더 만져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어,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만 어, 외곽 부분만 조금 찾아주고 어, 바로 빠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 말씀드린, 어, 가작업했던 가정자리 다듬기 도구가 잘 되죠. 이 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칠해주고요. 네, 해가지고 여기서 불투명도를 좀 높여서 빠르게 작업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 주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택되는 부분만 흰색으로 다 칠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찾아줄 거니까 하시고 네, 여기 흐름도 이제 100%로 했고 불투명도로 100%로 해서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작업한 다음에 다시 X를 눌러서 증명색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빠르게 채워 넣어 주시면은, 어둡게 빠르게 채워 넣어 주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요 부분을 Ctrl A 를 눌러 가지고, 카피, copy, 카피를 하신 다음에, 어, 다시 레이어 모드로, 어, 여기 RGB를 클릭하시고, 레이어 모드로 가신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필요한 이 사진을 하나 더 복제를 해서 맨 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가져와가지고, 여기 레이어를 다시 지워주고, 마스크 레이어를 지워준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주시고, Ctrl V. Ctrl V 를 눌러 주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거기 채도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선택으로 선택되어진 영역이 그대로 불러와 지죠. 그러면은 지금 요 밑에 레이어가 보이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배경을 흰색으로 어 하나 더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앞부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이 앞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거기 앞부분은 훨씬 더잘 됐죠. 네, 여기 안쪽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머리카락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살짝만, 어, 손봐 주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여기, 어, 그, 살짝 뚫려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살짝 칠해 주시고. 나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어 굉장히, 어 아까 거기 우리가 이 밑에서 봤던 여기, 여기 그냥 자동으로만 선택했던 툴보다는 훨씬 어 깔끔한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 이게 뭐, 이렇게 그 분리가 된 상태라면은 이 배경에서 어떤 색을 어, 집어넣든 어, 뭐든지 다 가능하죠. 이렇게 단순히 색상을 어,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어, 가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색이든지 다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 그라데이션을 원한다면은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 모두 어, 가능하고요. 어 어떤 어, 작업이든지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사진을 어, 이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면은 어, 어떤 사진을 다시 어, 이렇게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어,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여기를 복사를 해 가지고 이 레이어 위에 붙여넣은 다음에 어, 요 레이어의 크기를 조금 조정해 줍니다 분위기에 좀 맞게 어, 크기를 조금 조정해 주고 나서 어, 보시면은 조금 뭐랄까 색감이나 이런게 조금 안 맞죠 여기서 에 이제 카메라로 필터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 어, 부분을 조금 색감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 차가운 느낌이니까 따뜻한 느낌 어, 조금 어, 요 정도 색감으로 조정해 주시면은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어어조 밝네요. 조금 밝은 것 같아가지고 어, 인물에 비해서 배경이 너무 밝으면 조금 이실감이 느껴지죠. 조금만 더 어둡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필터에서 뭐그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같은 경우에. 어이 정도 블록 값을 좀 주면은 훨씬 더 인물이 돋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뭐 많은 조정 어, 조정 레이어를 열어가지고 어, 색조 채조라든지뭐 이런 것들을 어, 충분히 어, 조정할 수가 있고요. 채도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죠. 명도 어, 해가지고 어, 다양한 작업이 어, 매우 손쉽게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해서 여기서 이제 배경으로 병합한 다음에, 어, 저기 라이트룸으로 다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 세이브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라이트룸으로 들어가겠죠. 어, 그리고 나서, 저장을 안 하고요.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 라이트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마지막으로 한번더 작업을 조금 어, 해 주셔가지고 어, 조금 더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출 수가 있겠죠. 해서 조금 80년대, 80년대 한 60년대 정도에 유행했던 이 외곽을 좀 밝게 하는 어, 이런 아주 어,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남성의 이미지를 어, 표현하는 그런 그 포트레이트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D 키를 눌러가지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클리핑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조금 밝게, 밝은 영역을 살짝 어둡게, 그리고 조금만 더 노출 값을 줘서 어, 밝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부분 대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배경도 같이 부분 대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브러시 툴을 이용을 해서 부분 대비 값을 올려주면 됩니다. 어, Alt 키를 누르고 어, 여기 보시면은 다시 설정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이 브러시가 초기 값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 대비를 이렇게 올려준 브러쉬를 가지고 어 마우스 휠을 조작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만 그어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 주면 은 원하는 부분에만 부분 대비 값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어 강한 대비가 일어나서 훨씬 어 강하고 어 강렬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굉장히 쉬운데 이 부분을 그 처음에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부분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같은 어, 값을 가진 브러시를 한번더 어, 칠해주면은 훨씬 더 어, 효과가 좋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배경하고는 다르게 어, 여기 있는 그 원하는 부분에만 이 부분 대비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어, 훨씬 표현하기가 쉽겠죠. 네 이렇게 부분 대비 값을 어, 만들어 줍니다. 이 아, 정도만 하면은 이제 뭐 크게 어, 무리가 없지만은 여기서 어,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조금 더그 부분적인 그 근육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 그 부분적인 근육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가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레이어를 꺼낸 다음에 오버레이, 오버레이의 값을 주고, 여기서 이제, 그, 정경색은 검정, 어, 배경색은 어, 흰색, 아니면 요거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한 상태에서 브러시를 선택한 다음에, 어, 불투명도를 한5% 정도만 주면 됩니다. 불투명도를 많이 주면은,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흐름을 한40% 정도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부드러운 브러쉬, 외곽이 경도가 0인 부드러운 일반 브러쉬를 가지고, 어 지금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어두워야 할 부분을 더 어둡게, 어두워야 할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가지고, 그, 이 근육의 이 데피니션을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거기, 그, 근육이, 그, 그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훨씬 더, 그, 그, 남성,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요런, 이런, 액센트 부분 같은 경우에 명암을 조금 더 처리를 해주고, 어, 이렇게 자잘한 이런 근육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어, 강조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훨씬 더, 어그 느낌이 살아나겠죠. 처음에 이게 너무 브러시를 너무 이렇게 세팅 값을 이 불투명도라든지 흐름을 너무 세게 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이게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결과도 어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흐름과 이 불투명도와 흐름을 좀 낮춘 상태에서 여러 번 칠한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작업하시는 도중에 큰 갈로가 있죠. 큰 갈로를 조정을 하시면은 이 브러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칠하는데 가장 적합한 브러시로 계속해서 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브러시 값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있는 명암값을 조금 더 맞춰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브러쉬를 흰색으로 바꿔가지고 X키를 누르면 바뀌죠. 흰색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밝으면 더 보기가 좋은 부분을 더 어, 찾아줍니다. 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작은 밝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찾아주면은 요런 게 눈에 훨씬 더잘 띄거든요. 잘 띄면서 굉장히 사진이 볼거리가 많은 그런 풍부한 사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밝은 데다가 그더 밝게 계속 칠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어, 아까,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작은 밝음들, 요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런 데도 이렇게 조금씩 밝죠? 요런 어떤 작은 밝기를 이렇게 조금씩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면은 훨씬 더그이 락부락한 그런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다거과 음, 버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 어, 만드는데 요고 어, 이런 작업을 할때 근육의 형태나 모양을 잘 고려를 해야지 어, 이게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작업이 돼요. 요거를 너무 어그그 그, 터무니없는 인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너무 상관없는 그런 부분에다가 마구 쓰면은 이게 내부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지우개 툴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부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지우개 툴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집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 작업을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훨씬 어떤 보기 좋은 그런 어, 사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밝은 부분에다가 더 밝게 하는 것은 그냥 콘트라스트 툴을 어,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크게 필요가 없고 이 얼굴에서 얼굴이 잘 보이도록 그 표정 이라든지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해주게 되죠 네. 네, 어, 이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어, 여기 조금 더 만져준다고 한다면은 요 여기서 이렇게 외곽 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게 사배지 사진용 종이이기 때문에 이런 종이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 레이어 우리가 이제 거기 다칭의 번인 작업을 한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업하기 전이고, 이게 이제 작업한 후인데요. 어 훨씬 더 거기 그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긴장감이 살아나죠.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거의 대부분의 인물 사진에서 다칭과 번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Ctrl, Alt, 그 Shift, E를 눌러가지고, 하나의, 요, 그, 복제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복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요 부분, 여기좀 얼룩덜룩한 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 요거를 우리가 배웠던, 어, 그게 주파수 분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트에서, 이건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블록 값을 적당히 주고, 여기에서 위에 있는 이미지에서 이미지 적용, 이미지 적용에 여기서 레이어 두 번째, 요, 바로 밑에 가오션 불러준 을 선택하고 2에 128 빼기. 한 다음에, 여기서, 어, 선정 라이트, 선정 라이트를 주면은 동일한 이미지가 되죠. 이 블루에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 값을 선택을 합니다. 요, 물론 여기서도 패드 값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패드가 너무 적절히 이 이미지에서 한40 정도, 40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지만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매끈하게 되는 지점이 있죠. 요 매끈하게 되는 지점에다가 갖다 놓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F. 을 눌러주시면은, 배경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배경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왜, 그, 남자 사진에서 이게 얼굴이 아니고 배경을 정리하냐? 이러면은, 이 배경이 깔끔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인해가지고, 훨씬 더, 이, 그, 터포함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다, 그, 비교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사진 한 장에 있는, 무슨 요소들을 다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심한 디테일이지만은 나름 실제 작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 조금 더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네. 아, 이쪽 부분. 네,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조금 바뀌죠. 네, 어 이런 식으로 처리를 다 해주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어그 배경에 약간 얼룩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한 다음에 c t r l s 해서 라이트룸으로 가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그 사진이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라이트룸에서 작업했던 것과 비교해서 보면 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게 완전 그 원본 원본 상태일 때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서 원본 상태의 이제 가상 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초기화 현상 모드에서 초기화를 누르면 우리가 작업하기 전 그리고 최종 작업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어, 큰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작업하기 전이고, 이게 이제 작업한 후에 이제 이미지가 어, 작은 사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크게 어, 차이점이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물 사진 보정의 이제 기본 기본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파수 분리법의 이제 피부 보정 피부 보정 그리고 피부 색감 표현하기는 이제 첫 번째 예제 사진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픽셀 유동화, 배경 색감 조정, 그 채도를 이용한 배경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분 대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칠고 강한 느낌의 근육 을 가진 그런 남성의 사진을 한번 보정해 봤고요. 어, 마찬가지로 골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버닝과 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 어도비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어,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